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동의 강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지적 파이를 높여가는, 교사 임용과 또 입시생 학생들과 아니면 취준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논술 문제 교사들 위주로 해서 하면은 모든 게 모델이 되죠, 기본. 자, 오늘. 기출 문제 중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술 문제는 거기서 특징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글로 연결하면 되죠. 자, 보십시오. 이번에는 교직이 전문직임을 설명하라. 그럼 전문직은 어떤가요? 전문직은 어떤 거를 전문직이라고요? 자, 전문직의 특성을 보면 준비 기간이 어떻다? 길다. 자, 준비 기간은 뭡니까? 즉, 이거는 교육 기간입니다. 이 교육의 준비 기간이 왜 길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초, 중, 고, 대학까지 어때요? 어? 심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양 과목과 전문 과목을 다 이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 기간이 길다, 대부분. 전문직은. 그렇죠? 또, 임무 수행에서 어때요? 임무 수행에서 고도의 뭐가 필요해? 고도의 이론적 배경. 자, 고도의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 전문직은. 근데, 고도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게 뭐예요? 어? 전문적인 지적 수준,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게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이 어때? 엄격해야 돼. 그 기준이 엄격하고, 어때요? 자격증. 국가적인 자격증이라고 하죠.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왜요? 그런 통과 의례가 없다면 아무나 뭐 전문직에 갈 수도 있게요? 왜 그러냐면 전문직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론도 바탕으로 해서 어때요? 또 이론과 실행.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론이 없으면 또안 되죠. 자, 전문 단체, 그러니까 교직, 교무실 내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구성해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수준을 향상하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사회복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공헌하고, 그러는 거죠. 사회복지 향상을 주 이념으로 하고 있다. 사회봉사. 봉사직이다. 자, 그러면 교직은 어때요? 교직은, 어? 최소한 우리가 대학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왜요?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문대 수준 네,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전부 4년대로 바뀌었어요. 기본적인 어때요? 지적 수준이 갖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 4년대에 다 유아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 있죠. 다 개설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직에 가서 또 교육도 받아야 돼요. 현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도 가는 겁니다. 학생 지도에는 어때요? 학생 지도에 제일 기본은 뭡니까? 자기 전문 교과에 대한 밝은 이론적 어떤 바탕이 있어야 돼요. 이론이 밝아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자기 전공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또 어때요? 교육학, 어? 교직 쪽으로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때요? 기본적인 지적 수준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 활동에서 사회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냥 어떤 마구잡이로 학생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학급 경영하면서 학생 지도가 있죠? 어? 이게 전문적으로 형성됐는데 이게 사회 과학 측면에서 지도해야 된다. 왜요? 학교는 미성숙자를 어때요? 어?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곳입니다. 사회화죠? 그럼 사회에 맞게, 어때요? 얘들, 응? 어떤 이론과 어떤 행동, 이런 성숙 측면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고도의 어떤 지도, 생활 지도, 학급 경영, 그 다음에 교과서 지도, 이런 게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교직을 있어야 되죠. 또 학점이 있어야 되고,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자격을 써야 된다. 또, 교직 단체가 구성되어 있죠. 어떤 교무실에 가보면, 과별로 연구과, 교무과, 학생과, 상담과, 여기 맞는 어때요? 행정도 해야 되고, 또 학급 경영도 해야 되고, 저 자기 교과에 맞는 시험지 출제라든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학생들의 생활지도, 그 다음에 교직 수준을 유지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사회 봉사와 헌신. 사회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교직이 전문직임을 설명한 거죠. 자,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전문직은 어때요? 준비기간이 길다. 접착해갖고, 여기서 길다. 대부분. 왜요? 이런 거. 임무수행에서 고도의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고, 엄격한 자격이 필요하면서, 이런 것을 전문단체. 뭐 이런 걸 이어가서, 교직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문직이다. 라고 이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도 논술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그 풀어가는 화두를 찾아갖고 중심, 핵심 글을 이어가는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이용하세요.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